네, 오늘장 간판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대금융 정태근 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먼저 삼성화학 엔지니어링을 골라봤는데요. 네. 주가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거의 HMM인가요? 조용하게 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 더 좋은 회사가 있네요. KGTS 같은 회사처럼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랜트 쪽 강점 있는 회사고요. 게다가 이제 화공 쪽과 비화공 모두 다 강점이 있는데 뭐 석유라든가 가스, 석유화학 쪽 이쪽에 대한 플랜트 강점도 있고 최근에는 환경 수처리 바이오 쪽, 이 비화공 쪽도 많이 부각을 봤는데 실적 자체가 지난 기존에는 2018년도 전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 때문에 좀 몸살을 많이 앓았었죠. 그러다가 이 정도 흐름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기업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실적 흐름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수주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친환경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각국의 글로벌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플랜트들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강점이다라는 쪽에서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기회 요인들은 상당히 높지만 지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약간 지금부터는 비싸지고 있다는 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물론 올해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5조 4천억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좀 부담이 되는 가격들도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추격 매수할 단계에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좀 살짝 눌렸을 때 대응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주도주는 맞겠지만은 네. 아직 보여준 것보다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제유가가 2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유가 상승 수혜주를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발주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단기 고점 부담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길게 보면 굉장히 몇 년 동안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었잖아요. 장기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네, 그렇죠. 월봉이나 장기적인 차트를 보셨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횡보하다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은 큰데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 라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긴 하겠지만은 예전 수준까지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적 변화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간판주는 네이버입니다. 네. 오늘 카카오가 7% 급락하면서 네이버도 좀 예의주시를 했는데 일단은 카카오 쪽에서 이제 네이버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카카오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네이버의 좀 희망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이베이 인수해서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 신선식품의 어떤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제 강화를 할 예정인데 CJ 대한통운과 군포 용인에 있는 이 물류 창고를 통해서 이제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좀 이커머스를 강화를 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 좀 가파르게 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격차를 좀 벌리기 위한 노력이 하반기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뭐 웹툰 이런 부분들도 이 플랫폼 가치에 대해서 어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48만 원에서 한 56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요거는 그 이전에 5월 18일 날 증권사에서 SME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43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SME 55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어제 이 네이버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은 SM 사례를 봤을 때 아마 똑같이 주가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M의 5월 18일에 나왔던 그 특징 증권사의 목표주가 상향조정을 참고하시면서 네이버를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 같은 경우에 대량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40만 원대 저항대 돌파를 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신고가 패턴으로 한번 조정 시 매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네.
네이버 준비를 했습니다. SM 흐름과 같이 보면 좋다는 말씀이세요? SM 흐름이라기보다는 SM의 사례를 참고하기 좋겠죠. SM이 5월 18일 날 증권사의 그 목표 주가 상향 조정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이 지금 네이버도 어제 같은 경우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비슷한 사례로 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그럼 이제 네.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좀 더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7%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1% 정도 하락이 나오고 이 부분은 어제 8%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서대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 제가 팔이 좀 안을 굽고 있는데 네이버를 조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카카오에서 네이버 쪽으로 조금 그 매기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철강주들이 좀 반등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리 현재 오늘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4,500원으로 장 마감 준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분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국제강이 7% 이상 오르면서 22,850원 기록하고 있고 현대제철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이 또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오늘 10% 가깝게 오르면서 77,100원으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